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아폴로 IE라는 차량을 리뷰해볼 거예요. 인텐사 이모지온의 줄여서 IE. 출력은 791마력에다가 중량은 1.2톤밖에 되지 않아요. 배기량은 6300cc 그리고 V12를 택하고 있고요. 후륜 구동에다가 실제 차량 가격은 38억 정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아폴로예요. 먼저 정면에서 보시면 라인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넷 양쪽, 그러니까 여기 휀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본넷이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파여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올수록 거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카본 범퍼가 뭔가 상어의 이빨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여기다가 사과 같은 거 던지면 바로 꽂히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차량이 도색이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본넷 전체가 다 풀 카본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냥 차량을 덮고 있는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카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빗살 무늬가 보이죠. 앞쪽에 파여 있는 이 라인부터, 그리고 뒤쪽에 거대한 에어덕트까지, 그리고 지붕부터 시작되는 이 거대한 스포일러. 이 차량이 시속 300km 정도로 달리면요, 다운포스가 무려 1350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뒤쪽도 볼 건데요, 뒤쪽에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배기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테일램프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 라인, 그리고 위쪽을 따라가는 이 라인까지, 그리고 그 밑에 정교하게 제작된 디퓨저까지.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될까? 아하, 다시 한번 더 준비하시고 스타트. 이런 식으로 위로 바로 올라가 버리죠. 당연한 얘기지만 문짝도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받침대가 되게 작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트도 전부 다 카본, 그리고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요, 다리를 뻗고 타야 돼요. 바로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스타트. 이것이 바로 700마력의 울음소리. 그리고 제가 이런 핸들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원형 타입의 핸들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그리고 버튼 같은 것들 다 여기 핸들 안에 있고, F1 차랑 뭔가 비슷하죠. 그리고 다른 조작기는 여기 3개, 여기 3개 끝. 사이드 미러가 양쪽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할 때 편의성을 높였어요. 제가 한번 출발해 볼게요. 스타트. 아, 이런 느낌. 오케이, 계기판이 확실히 신성이 좋죠? 차량의 제형 같은 경우는 제로백 2.6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29km.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이게 후륜 구동이라서 그런지 처음에 살짝 퀵스핀이 있어요. 그리고 차체가 살짝 미끄러지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후륜 하이퍼카들은 처음부터 풀악셀을 밟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사고납니다. 가속력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지금 악셀 밟고 몇 초 안 되는데 벌써 330km. 핸들링! 차를 믿어! 발 앞에서 이거 피하고, 오케이! 오른쪽 스타트, 속도 살짝 줄여서 그립 주행! 나이샷, 핸들링 좋아요. 이 차를 타고서 제가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와리가리님의 드리프트 튜닝, 이거 한번 받아볼게요. 오케이.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스타트.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이게 진짜 내 손이 제어라고 있는 건가, 아니면 컴퓨터가 저절로 제어가 되는 건가. 자, 여기서도 키보드 드리프트. 나이샷, 잘 돌았습니다. 안 박았죠? 아예 안 박았어요. 여러분들, 이건 저 맞아요. 남이 대신해 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한 거예요. 드리프트 전 별점 3개. 드리프트 튜닝은 초기화하고 개조하러 갈게요. 먼저 구동 방식 4륜으로 바꿔줄게요. 레이싱 V12, 레이싱 7.1L 이거 달아줄게요. 그리고 트윈 터보 슈퍼차저, 슈퍼차저 달아줄게요. 다음에 타이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 타이어 폭 건드리지 않을게요. 뒷 타이어 폭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휠, 휠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클러치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차동 풀업. 다음에 스프링, 랠리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세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프로, 연료 프로, 저어단지 프로, 배기량 프로, 슈퍼차저 프로, 인터쿨러 프로, 프라이휠 프로.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700마력에서 1369마력으로 900클릭. 보시면은 제로백 1.8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86km. 제가 기어비를 조금만 바꿨어요. 제로백이 좀 더 빨라졌죠?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아이, 날 거느리지 마세요. 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170km 돌파, 200km 돌파, 260km. 와, 지금 바닥에서 부서가나고 있습니다. 340km, 356km. 와우, 와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도로를 새로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아예 바닥이 박혔는데? 어? 자동차 내가 미안해. 서스를 다시 높여줄게요. 아니, 제가 높였는데도 별 차이가 없네요. 이번에는 드래그 튜닝을 한 다음에 드래그 레이스 해볼게요. 폭스바겐, 페라리 599XX, 아폴로 599. 와, 이번 판 재밌을 것 같아요.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저 스타트, 저거 뭐야, 코닉세그들 굉장히 빠르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게 옵션이 잘 안 된 건가? 오 마이 갓. 멘트 안 치고 제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제 앞에도 아폴로가 또 있거든요. 아이, 1등! 그렇지! 내가 1등이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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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등! 1등은 599XX. 여기서 시골 드리프트! 농촌 드리프트! 이번에는 레이스용 튜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갑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하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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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몸싸움은 웬만하면 안하는게 좋겠지만 지금은 피할 수가 없군요. 브레이크하고
적팀을 재물 받쳐서 스타트. 지금 제가 3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1, 2등이랑 조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속도 많이 낸 다음에 살짝 줄여. 어우, 어우, 직진 코스. 어, 손실 별로 없었어요. 아마도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안 돼! 아, 아쉽게도 5등. 그래도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하트. 제가 산 쪽으로 한번 최대한 높이 올라가 볼게요. 스타트. 뒤에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저거 뭐야, 노란색 차. 저거 진짜 빠르네요. 저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성능 나쁘지 않아요. 이 차량은 사륜구동이니까. 점프!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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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속력도 좋고 최고속력도 좋고 핸들링도 좋고 그냥 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